네, 성공취업의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직무를 찾아라의 이지연입니다. 직업 흥미 요소와 나이가 가진 강점, 그리고 성격과 직업 가치관까지 이 네 가지 요소를 모두 바탕으로 나와 잘 맞는 직업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직무를 찾아라에서는요, 함께하고 싶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전화로 참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지역번호 02-845-1901번, 845-1901번으로 전화 신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1대1 진로 상담 프로그램인 만큼 저희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직무를 찾아라.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죠. 오늘은요, 커리어 멘토스의 신상진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오늘이 벌써 12월 1일입니다. 네. 12월이 되는데 2015년 마지막 달이라니까 너무 아쉽고 네. 언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직 한 달이 남긴 했지만 이사님께 2015년 어떤 해였나요? 예, 저도 해마다 뭐 이맘때쯤은 사실 뭐 뿌듯함보다는 아쉬움이 네. 많았는데요. 올해만큼 제가 그 책을 쓰다 보니까 1월부터 사실 한 지난 가을까지는 거의 제가 뭐 에너지 한 반 이상을 책에 쏟았고 또 네. 출간이 됐기 때문에 또 결과로서 성취가 어쨌든 기본적인 성취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올해만큼 제가 굉장히 뿌듯한 12월을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너무 뿌듯하실 것 같아요. 이게 자식 같은 책이 딱 책상에 놓여 있으면 얼마나 뿌듯하시겠어요. 근데 이렇게 연말이 되면 송년회들보다 바쁘지만 사실 이사님 같은 경우는 가을 시즌이 제일 바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좀 지금이 비교적 여유가 있는 그런 시즌이시죠? 예, 저도 아무래도 이제 공채 시즌에 가장 좀 바쁜 편인데요. 11월까지 좀 많이 바빴고 원래대로면 12월은 좀 한가한 편인데 지금은 사실 또 책 이제 홍보나 또 책을 이렇게 좀 주변 지인분들께 전달해 드리려고 맞아요. 사인 하시느라 너무 바쁘실 것 같아요. 평소보다 더 바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사님의 여유 여부와는 상관없이 저희와 쭉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직무를 찾아라 꿈을 위한 첫 걸음 지금 오늘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만나볼 주인공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현재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김지은 학생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이제 정말 졸업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여전히 고민이 많다고 하는데요. 본인이 생각한 직업들과 이 남들의 조언, 그리고 잘하는 분야 등이 좀 상충되는 면이 많아서 보다 확실한 진로 상담을 받고 싶다라는 내용으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졸업을 앞둔 학생들, 뭐 사실 먼저 취업한 친구도 있을 거고요. 선배들도 있는데 이런저런 고민을 이런 친구나 선배들에게 털어놓으면서 네. 조언을 또 많이 듣게 되잖아요. 네. 근데 사실 가끔은 너무 이런 조언들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 그런 일이 되지 않나 집중이 안 되고 좀 산만하게 네. 시선이 분산되고 좀 더 고민이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어떤가요? 예, 아주 그 굉장히 예리한 질문,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사실 직업의 세계가 굉장히 방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학생들 입장에서 선배한테 이렇게 조언을 청하는 것 자체는 좋은 건데 네. 선배들도 자기 종사하는 분야는 잘 아는데 네. 또 그걸 발판으로 좀 과도하게 본인이 정확히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후배한테 확신에 찬 네. 그런 이제 조언을 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예. 특히나 카더라 통신에 많은 분들이 흔들리시잖아요. 그렇죠. 직업이나 또 취업의 세계는 사실 또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또 간접적인 정보가 흘러다 보면 이제 잘못된 형태의 그 네. 팩트가 기반이 되지 않고 사실 기반이 아닌 정보가 또 그 흐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또 그래서 소문이 불어 막 오해가 되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조언을 받을 때는 딱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이제 그 경력자 경험이 있다고 하면은 그 분야에 대한 조언을 주로 이제 참고하시는 게 좋고요. 네. 또 한 분야의 전문가라고 모든 직업을 다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좀 본인이 좀 가감을 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좀 챙겨드릴 필요 있고요. 특히 또 이제 같은 동급, 그러니까 같은 친구들끼리는 또 이게 더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미리 또 취업해서 엄청 선배인 척하는 친구도 사실 있잖아요. 예, 또 뭐 그죠. 사실 회사 생활을 얼마 한 3년은 해봐야 좀 그래도 회사에 대해서 또 직무나 회사 업의 특성을 아는데 네. 뭐 입사 후 6개월뿐이 안 됐는데 또 뭐 우리 회사 들어오려면 뭐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런 친구들이 꼭 예. 있어요. 자기는 지금 회사에서 지금 상사한테 지금 제대로 그 좋은 평가도 못 받으면서도 뭐 그런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런 조언이나 멘토링 같은 건 굉장히 좀 조심해야 가려서 예, 무조건 다다익선은 아니다. 그런 걸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아서 잘 필터를 거쳐서 그렇죠. 필요한 얘기만 쏙쏙 뽑아서 들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공인 이 지은 양이 재학 중인 경영학과, 사실 많은 분들이 전공을 하는 그런 학과잖아요. 저희가 예전에도 이 경영학과 학생을 상담한 적이 있는데 유난히 또 다양한 진로가 펼쳐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경영학과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경영학과 자체가 경영, 그죠? 네. 실제 비즈니스, 저희가 회사에서 다양한 업종의 회사들이 하는 사업과 또 직무와 관련된 부분을 학문적으로 교과목으로 네. 배우기 때문에요. 네. 특히나 이제 일반 기업체 취업에는 굉장히 유리하고요. 기본적인 진로도 그래서 경영관리직군, 뭐 재무회계 인사, 종무, 뭐 마케팅 네. 다양한 쪽에 좀 사실 선호하거나 우대하는 전공으로 지원하실 수가 있고요. 네. 기타 전문직 저희가 뭐 이제 흔히 얘기하는 회계사, 뭐 세무사, 그죠? 뭐 그런 네. 쪽. 또 뭐 그 컨설턴트, 경영 컨설턴트 같은 쪽도 사실은 특성상 또 경영학과에서 배우는 과목과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쪽에 또 이제 시험을 볼 때도 좀 유리한 편이고 네. 실제 종사자들도 이제 경영학과 출신들이 이제 전문 종사자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진출 분야가 네. 다양하다 보니까 한때는 이 경영학과가 취업 1순위 학과다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또 인문학 학생들의 좀 어려움이 많다, 뭐 IT 쪽을 또 이공계 쪽을 선호한다 이런 말이 많기 때문에 걱정이 많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약간 융합형 인재를 찾는다라는 말 때문에 뭐 IT 쪽으로 또 기술 분야와 융합된 분야를 교과 과정에서 배우기도 한다던데 뭐 여전히 취업에서는 유리한 편일까요? 사실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서 이제 얘기하면 네. 여전히 문과생들 중에서는 경영학과 그래도 취업에 특히 일반 기업체 취업은 유리한 편인데요. 네. 문제는 제가 이제 경영학과 학생들 주로 취업은 경영 지원 이제 경영관리직군 네. 특히나 이제 영업 마케팅 쪽은 괜찮은데 뭐 인사총무나 재무회계 이런 쪽은 기업들이 이제 특성상 네. 경력자 채용을 좀 선호하는 추세가 자꾸 확대되고 그렇군요. 있고요. 네. 또 이제 경영 관리라는 게 이제 특성상 관리라는 쪽이 이제 정보와 기술을 통해서 네. 최적화, 그러니까 좀 효율성을 높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직원이 예를 들어 격리 직원이 한 5명이 필요하던 일이 네. 전산 시스템 도입하고 나서 한 2명이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일자리를 뺏기는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최근 트렌드는 경영 관리 직군에서 사실 신입사원 채용 자체가 네.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학과 출신 학생들조차도 지금은 예전처럼 그렇게 사실 절대적인 이제 일자리 수, 그러니까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예. 뭐 인문학 공부한 친구들 인구론 그런 얘기 있잖아요. 90% 논다 뭐 이런 얘기가 없는 얘기는 아닌가 봅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 주인공 김지은 양의 적성검사 결과를 좀 보고 또 잘 맞는 직무를 추천해 줘야 될 텐데 먼저 이 결과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예. 예. 먼저 직업 흥미검사 결과 보겠습니다. 직업 흥미검사 결과는 예술형, 사회형 쪽 흥미가 높은 곳으로 나왔고요. 네. 예, 예. 주로 이제 좀 유학생들이 사실 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나오는 쪽 유형이고요. 네. 강점 적성 같은 경우는 추리력이 이제 가장 좀 높은 적성으로 나왔고요. 또 수리력, 네. 예, 수리력이 또 그 다음으로 높은 적성으로 나왔습니다. 네. 경영학과는 특성상 사실 뭐 경상계열 자체가 약간 좀 문과지만 수리적인 또 그 적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네. 현재 전공과 적성은 굉장히 좀 어느 정도 맞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성격 특성은 또 굉장히 좀 제가 분석하기 좀 어려운 유형이긴 했는데 네. 어쨌든 검사 결과로는 좀 성실하고 굉장히 체계적인 일처리를 선호하는 그러니까 좀 매사에 이렇게 좀 네. 예, 그 뭐 자유롭게 하는 것보다는 체계를 가지고 이렇게 좀 예, 그 꾸준하게 타임제 있게 그렇죠. 네. 그런 걸 선호한 성향으로 보이고요. 네. 또 정서적인 반응 어쨌든 좀 사람과의 관계 지향성이라든지 정서적인 반응에 좀 민감한 그렇군요. 그런 성향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업 가치관 같은 경우는 또 성취와 변화 지향을 굉장히 높게 본인이 이제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왔고요. 네. 또 세 번째로 지식 추구. 또 뭐 이건 저희가 자주 나오는 항목은 아니죠. 그렇죠. 어쨌든 지적인 호기심이나 그런 좀 뭔가 배우는 거에 대한 의욕과 또 가치관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준치적인 학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사실 이 요소 요소마다 보니까 약간 상반된 모습이 좀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검사별 추천 직업도 꽤 다양하게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런 학생들이 사실 좀 어렵잖아요. 이사님 입장에서는 그죠? 그렇죠. 어쨌든 긍정적인 이제 시그널들이 많긴 한데 네. 너무 이제 여러 쪽에 대해서 그 흥미가 많고 네. 또 적성과 흥미와 약간 좀 상반될 수 있는 부분이 보일 때는 사실은 상담사 입장에서도 네. 좀 쉽지는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더 어렵.
있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오늘 학생 같은 경우 가장 큰 특징은 지금 흥미 검사 결과는 이제 뭐 검사 결과 검사 특성상 이제 예술 사회형으로 나왔는데요. 네. 진취형과 또 사무형 직업에도 상당히 뭐 높은 편으로 이제 예, 높은 편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거의 여섯 개의 그 직업군 중에서 네 개 직업군의 흥미가 사실 평균 좀보다 넘게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다방면에 일단 흥미가 높다고 볼 수 있고요. 적성 측면은 살짝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강점 적성을 제가 이제 주로 소개를 해드리지만 네. 약점 적성이 또 대비가 좀 뚜렷하게. 아 그러면은 네. 여기에 맞춰서 뭔가 직업이 추천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보통은 이제 또 항상 뭐 이렇게 좋은 거를 뭐 강점을 살려라 이런 얘기를 하지만 네. 약점 자체도 뚜렷할 때는 약점을 피해서 피할 수 있는 또 그런 진로를 직무를 또 생각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을 좀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 또 직업 가치관적으로 성취와 변화 추구하는 경향은 아까 지현 씨도 얘기하셨지만 네. 좀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성향 자체 두 가지 다 관련이 네.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또 이렇게 좀 정체돼 있거나 그냥 뭐 계속 반복되는 일보다는 계속 발전하면서 예, 뭐 발전하고 또 본인 스스로 뭔가 환경을 잡고 네. 그 부딪혀가면서 이렇게 좀 바꿔갈 수 있는 그런 또 특성을 직업에서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아직 사실 고민이 많은 시기여서 이 적성 검사 결과도 좀 더 신중하게 좀 판단 내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님의 추천 직업이 더 궁금한데 오늘 약간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추천 직업 어떤 직업 올라왔나요? 네, 첫 번째는 인사 담당자입니다. HR. 인사 담당자. 예, 저희가 뭐 몇 번 네. 본 프로그램에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네. 제가 추천하게 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전공과 잘 맞고요. 네. 사실 인사 쪽이 그 채용을 많이 하진 않는데 네. 이 학생 같은 경우 또 관계 지향성 성향적으로 그렇죠. 사람과 관계 지향성도 정서적인 반응에 민감하다는 거 그리고 또 체계적인 일처리 인사 쪽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외로 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인사 기획 채용 또 뭐 급여라든지 뭐 입퇴사 관련된 또 여러 가지 서류 작업과 네. 관리성 일을 여러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일처리라는 성향 자체도 굉장히 잘 어울릴 수 있고요. 네. 또 뭐 적성적으로 또 뭐 지금 뭐 수리력, 추리력 얘기했지만 인사 쪽도 뭐 어느 정도 이제 경영 관리 하다 보면 좀 돈과 관련된 그러니까 숫자에 대한 이해도가 네. 예, 그렇죠. 뭐 본인 계산을 꼭 하는 건 아니지만 숫자에 대한 좀 친숙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고려했을 때는 제가 볼 때 취업할 수만 있다고 하면 본인이 그런 취업 경쟁력만 있다고 하면 인사 쪽 직무 지원해 보시는 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성격이나 뭐 강점이나 여러 가지 고려해서 네. 인사 담당자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네. 그렇다면 두 번째 추천 직업은 또 어떤 직업 올라왔을까요? 네, 두 번째도 이제 경영학과에서 전통적으로 이제 제일 많이 가는 직무인데요. 네. 경영 기획이나 또 재무 재경험입니다. 그렇군요. 여기도 네. 또 숫자가 들어가네요. 이쪽은 좀 더 이제 더 그 확실하게 숫자와 관련이 네. 많은 직무인데요. 네네.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문과생인데 불구하고 수리력이 이제 두 번째 강점 적성으로 나왔다는 부분을 네. 참고했고요. 또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돈과 관련된 돈을 직접적 관리하는 쪽 직무가 굉장히 성격상으로 또 꼼꼼하고 체계적이어야 됩니다. 돈 관리를 뭐 그죠? 그렇죠. 계산은 잘하는 거 관계없이 관리 자체를 본인이 꼼꼼하게 못하면은 굉장히 또 치명적인 실수로 예, 과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성향과 적성 두 가지 측면에서 또 굉장히 좀 잘 맞을 수도 있는 예, 그런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사님께서 성향과 적성이 잘 맞는 두 개 직업, 인사 담당자와 경영 기획 재무 재경 쪽 추천을 주셨는데, 당장 이번 학기를 마치고 졸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김지은 학생이 가장 또 고민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미리 보내온 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 경영학과에 다니고 있는 김지은입니다. 직업 적성 결과에서 추천하는 직업과 직업 선호 결과로 나온 직업이 많이 다릅니다. 저처럼 하고 싶은 일과 강점을 잘 살릴 수 있는 일이 크게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실 이게 정말 많은 친구들이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잘할 수 있는 것과 좋아하는 것. 강점을 잘 살릴 수 있는 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최근 사실 직무를 찾아서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미리 알아봤더니 지은 양이 이 관광 분야의 마케팅 직무를 좀 생각하고 있다 이런 점을 들었습니다. 네. 지은 양과 잘 맞을지가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말씀드리면은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이 좀 다르다고 하면 네. 저는 잘하는 일을 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십시오. 저희가 직업으로 회사에서 네네. 어떤 직원이 뭐 예를 들어 마케팅 직무라고 칩시다. 네. 마케팅 직무를 제일 좋아하는 직원을 저희가 뭐 승진을 시키고 좋게 평가하겠습니까? 아니면 마케팅 직무를 실제로 잘하는. 성취, 그렇죠, 잘하는.
그죠? 회사의 관점에서, 그죠? 직무 관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직업이랑 세계는 어쨌든 냉정하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누구나 대부분 하잖아요. 사업도 마찬가지, 창업을 해도 마찬가지 사실은, 그죠? 잘할 수 있는 거를 기반으로 창업을 해야지. 자기가 뭐 좋아한다, 그럼 관심이 많으면 뭐 다 창업하는 것마다 성공하나요? 관심이 많으면 아니 그러니까 잘해지지 않을까요? 아, 그게 관련이 있는데요. 네네. 제가 오늘 이제 시간상 뭐 그걸 자세히 설명 못 드리지만 네. 저희가 그게 좋아한다는 건 좀 더 범위가 넓습니다. 그렇죠. 잘하는 건 좀 한정적이고. 그래서 그렇죠. 그 폭을 좁히기 위해서 두 개가 일치되면 제일 좋은 거고요. 네네. 지금 이제 질문하는 학생은 일치가 안 된다고 했을 때. 네. 그때는 저희가 이제 폭이 좁은 쪽으로 포커스를 이제 초점 맞추는 게 좋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군요. 관광 같은 경우는 관광 분야는 사실 그 직업적으로부터 명칭, 그 애매한 좀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행이면 여행, 여행 분야라든지 리조트면 그렇죠. 리조트 가서 숙박 사업, 그죠? 아니면 또 뭐 여러 엔터테인먼트. 네. 그런 식으로 세부적인 구체화를 좀 시킬 필요가 있는데요. 이분 특성상 뭐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성향이라는 네. 측면과 또 사실 예술형 직업에 대한 관심으로 볼 때 제가 사실 마케팅 직무도 좀 추천할까 생각했었는데 이쪽이 또 워낙에 인문대생들이 제일 좀 선호해서 취업 경쟁력이 또 많이 제가 고려를 해야 돼 제가 추천 안 했는데요. 본인이 흥미가 그쪽 분야에 있다고 일단 지원하시는 거는 도전하시는 거는 제가 볼 때 잘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는 저는 이 직업 가치관 봤을 때 성취와 되게 관련이 있어서 좋아하는 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역시 전문가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사님의 책에서 또 잘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네, 많은 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이쯤에서요. 이 전공가에도 오늘은 경영학과 오늘 학생의 주인공의 같은 전공인 경영학과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김수민 캐스터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공 가이드 김수민입니다. 대학생들을 위한 전공별 직무나 진로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이번 편은 기업의 조직과 관리 운영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경영학과와 다양한 경제 현상을 분석하고 공부하는 경제학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경영학과와 경제학과는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권 기업으로의 진출이 많으며 유리한 점이 많은 전공이라고 합니다. 또 이외에도 이 전공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 분야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경영 컨설팅 분야입니다. 요즘 기업들은 급변하는 경영 환경의 사회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전문 경영 컨설턴트를 많이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진출이 밝은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경영학과와 경제학과 전공자들은 타 전공에 비해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더 자세한 정보들은 교수님과 멘토님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살펴보시죠. 교수님을 통해 교과 과정의 변화와 전망에 대해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유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경영학과와 경제학과의 교과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경영학과는 기업 운영과 관련된 모든 구체적인 전략 방안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고 경제학과는 경제 현상을 공부하는 어떤 사회적 현상을 공부하는 학문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 경제의 어떤 학문적 차이가 있는데요. 경영학과는 기업과 자본주의 본질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기업 운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마케팅이나 무역, 재무관리, 보험과 리스크, 국제경영, 경영정보 시스템 등의 세분화된 실용학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경제학과에서는 인간의 기본 활동인 경제활동을 분석, 연구하고 경제와 관련된 이론 및 실무를 배우게 됩니다. 교수님, 최근 학과 교과 과정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글로벌 위기를 통한 국내외 경기 불안으로 인해 최근 청년층의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대학에서도 교내 학생들의 창업을 지원해주기 위한 창업 관련 교과 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과 과목으로는 먼저 기업가 정신, 벤처기업 사례 분석, 소매 창업, 벤처 투자 등이 있으며 창업지원센터,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및 창업동아리 지원 등을 통해 학생들의 창업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경제학과에서는 디지털 기술 혁명에 따른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디지털 경제, 전산실무와 인터넷 정보 검색, 전자상거래 등이 개설되어 있으며 세계화와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경제학, 국제금융론 등이 개설돼 보다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실무경제와 관련한 부동산경제, 그리고 디지털 유통 및 증권금융 등의 과목도 개설되어 있습니다. 졸업한 후에 진로 방향과 취업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졸업 후 학생들은 마케팅이나 회계, 전략기획 등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업체의 진출을 가장 선호하고 있으며 실제로 가장 많은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이나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보험회사 등과 같은 금융 관련 기업으로 진출해 금융자산 운용과 펀드매니저, 보험계리인, 회계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및 지방단체에서 재경직이나 관세직, 국제통상직, 공무원으로도 활동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정치 및 외교 분야, 국제 관련 분야, 학계 등 모든 분야에서 학과 전공자들이 핵심적인 전문가로서 활동이 가능합니다. 특히 온라인을 바탕으로 모바일 기술이 융합된 소셜 커머스나 앱 마케팅 등을 활용한 새로운 스마트 벤처 사업의 열풍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대학생들의 참여로 인해 밝은 미래를 가능케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경영 컨설턴트 장재영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경영 컨설턴트 장재영 멘토. 경영 컨설턴트는 주로 기업의 재무관리, 인사, 조직 그런 등에서 나타난 진단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상의 루트를 세워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괴력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를 수주하면 그에 관한 정보를 수집, 종합하여 분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가설을 설정합니다. 더불어 기업이 원하는 성과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 제안서 작성 및 경영진과의 의견 등과 같은 합의 도출을 하게 되며 합의에 근거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수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학교 다닐 때 다양한 자격증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경영지도사라는 자격증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 경영지도사라는 자격증을 공부하게 되면서 경영 컨설턴트에 대해서 관심을 가게 되었고 그 직업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회계나 마케팅 분야가 가장 도움이 되었습니다. 컨설턴트 업무 중에 기업의 전반적인 재무관리라든지 인사, 회계, 관리 등은 학과에서 모두 전공으로 배우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학과 공부를 열심히 해두었던 것이 나중에 경영 컨설턴트로서 일하면서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컨설팅 업체 채용 시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서 3년,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다면 학사학위로도 채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경영학 석사 출신을 비롯한 석박사 학위 소지자가 많습니다. 저처럼 대학교를 졸업하고 경영 컨설턴트로서 취업을 할 경우에는 경영 지도사 자격증과 같은 자격증을 소지한다면 취업할 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다니면서 과대나 다양한 대외 활동을 통해 리더로서 역할을 입사 담당자한테 어필을 한다면 조금 더 입사하는 데 유리할 것 같습니다. 경영학과는 어느 부자든지 진출할 수 있고 취업의 문이 넓은 학과입니다. 그만큼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잘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좋아하는 부분을 찾아 그것의 경영 마인드를 접목시켜 진로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정확히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런 쪽으로도 상담을 해주실 줄 몰랐고 그래도 적성검사나 이런 거 전문가들 좀 의견 들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제가 잘 어울리는지 원래 갖고 있는 성향도 알 수 있게 돼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시야를 넓히게 되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도움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나이 또래 진로를 아직 못 찾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친구들한테도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진로를 찾아라 파이팅! 파이팅! 딱 맞는 적성으로 평생의 직업으로 직무를 찾아라. 네, 김수민 캐스터의 전공 가이드까지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직무를 찾아라 벌써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정말 내일이 모레가 졸업인데 고민이 정말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사님 오늘 해주실 말씀 한 가지 더 있으실까요? 예, 오늘 학생이 뭐 관광 분야에 관심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네. 그쪽은 또 업의 특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 특성상 사실 좀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좀 사업의 변동성이 좀 많은 편이고요. 저희가 관광이라는 게 여행 관광이라는 게 그 굉장히 또 트렌디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맞아요. 예, 전체적인 비전, 미래 비전이 뭐 나쁘진 않지만 그 회사마다의 특성을 좀 그 구분하셨으면 좋겠고 업종 평균으로 볼 때 처우 조건이 사실 좀 높은 쪽보다는 낮은 쪽에 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런 특성을 좀 업종과 직무 특성을 좀 자세히 좀 파악하시고 소신껏 좀 진로를 최종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까지도 이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상담도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네, 꿈을 향한 첫걸음 직무를 찾아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AI 산업의 무한한 가능성과 비전을 제시할 2015 앱쇼 코리아가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서울 무역전시장 세텍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강남에는 150여 개 기업이 참여해 어플리케이션 산업의 트렌드와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 미래 비전을 제시할 것입니다. 또한 모바일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강연과 투자 상담회를 통해 개발사와 투자자, 사용자가 직접 만나는 통합 비즈니스 마케팅의 장이 될 것입니다. 한국경제TV가 주최하는 최대 규모의 어플리케이션 축제 2015 앱쇼 코리아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